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 합니다. 벌써 새해 2013년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년인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라면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아주 자만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로마서 지금 3장에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석, 한국말 해석을 좀 유의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문, 영어 해석도 조금 그러한 것이 in이라고 face,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칭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 칭의를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해석을 하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all who believe, 여기서 이제 faith와 다른 believe, 믿는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저는 그 말씀이 어떠한 믿음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 믿음,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빌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래서 그 이 믿음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으로 우리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나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칭함을 얻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되어질 수 있는, 여기서 이 faith라는 건 단순히 그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연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으로서는 오직 이제 믿음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가 아닙니다. 처음에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 바깥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진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분명히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며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그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 나의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믿음의 원조이시고 믿음의 주관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